유럽에서 그 나치 이후에 최초로 일어난 그 제노사이드가 그 보스니아 내전, 네, 보스니아 내전에서 그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가 만들어졌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파견 근무를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첫 외국 생활이었고 네덜란드인데 국제법으로 실제로 재판도 하고 한다니까 이게 좀 경험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마냥 설레서 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매일 보는 기록들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잔혹상. 네. 일단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연방이에요. 그리고 세르비아가 있고 마케도니아가 있고 슬로베니아가 있고 크로아티아가 있고 보스니아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서로 몇백 년 동안 진짜 철천지 원수처럼 살아온 민족들이에요. 다 민족이 다르고 그렇죠. 종교가 다르고 네. 이러니까 이쪽이 당하면 잊지 않고 그렇죠. 있다가 우리가 힘이 그렇죠. 생기면 이렇게 맞습니다. 복수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관계가 계속 반복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죠. 예, 1940년대 티토가 정권을 잡고 철권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민족주의적인 다름도 공산주의와 철권 통제 앞에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가 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3세계 리더 국가처럼 됐거든요. 근데 이제 티토가 죽고 90년대 공산주의가 몰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밀로셰비치라고. 밀로셰비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구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인데 문제는 전체를 아우르면 전체를 잘 아우러야 되는데 세르비아계 대세르비아주의, 세르비아인들이 다시 부흥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막딱한 요구하게 드러낸 거예요. 민족주의자가 그렇죠. 대통령이 됐군요.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불안에 떨고 아 이거는 증오도 다시 생기고 그래서 막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독립해버리고요. 그다음에 크로아티아가 독립하면서 또 2만 명 정도 죽어요. 싸우고. 근데 문제는 보스니아예요. 보스니아.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는 그 민족들이 각각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내부에서는. 근데 보스니아는 세 민족이 비슷비슷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세르비아계는 당연히 이 나라 연방 전체가 세르비아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남고 싶어 하는데 나머지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인들은 남고 싶어 하지 않죠. 독립하고 싶어 하죠. 리더십이 없으면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의 일부를 이루는 국가가 연방을 탈퇴할 때는 이거 범죄예요. 범죄 중에 최대 범죄예요. 그러면 연방 반역 같은 거죠. 예. 그러면 그냥 독립을 한 순간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계는 똘똘 뭉쳐서 스럽스카 공화국을 만들어요. 보스니아 안에서. 그때부터 내전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이루어진 내전이 보스니아 내전이고요. 이런 창고에 한 1,000명씩 넣고 수류탄을 터뜨려서 다 죽이고 시체들도 그 나중에 발굴이 돼요. 세르비아인들이 은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사진을 발굴했더니 일주일 만에 이만한 흙더미가 막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파보니까 시체가 한 구덩이에서 600개, 뭐 600명 거, 뭐 700명 거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를 거기가 옮기기도 힘드니까 구덩이 옆에 다 세워놓고 이제 뒤에서 쏘아서 그걸 거꾸로 뜨리는 거죠. 그럼 뒤에 사람이 그것도 치우고. 근데 굉장히 좀 섬뜩했던 거는 학교에 초등학교에 50명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500명을 몰아넣어요. 500명을 몰아넣고 한여름인데 문 잠가버려요, 밖에. 그러면 거기서 질식해서 죽고 못 먹어서 죽고 소변이 다 차오르서 소변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라는 거한 사람보다 물한 모금만 달라고. 죽을 때 물 한 모금만 주세요라는